여기서부터 교수님 누가 보러 갔어? 예. 네. 어. 사진 방송에 사진을 좀 올릴라 하다가 그래도 허락받고 아니요, 이거를 보도 자료를 보내주시면 네. 작품. 아, 뭐, 대박 치는 거 간단하네. 일단 축하부터 해야지 되겠네? 왜 이렇게 사고를 쳐요? 제가 그런 사람 아닌가요? 아까 거기서 안 울었어? 상 받으면? 울던 데서 울었어. 아, 내가 보니까 우는 거 같은데. 눈이 너무 힘들어서. 그렇게 사진들 좋은 거 많은데 왜 이 양반 걸 뽑아놨어? 조그마하고 못생겼는데. 진짜 축하드려요. 감사합니다. 우와. 이경률 박사나 이런 분들 만나는 것만 해도 뭐 안 돼. 그분이 최고 사진작가라고 뽑아놓는 건 대단한 아니, 건데. 아니요,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. 근데 이런 사진은 원래 있었나? 작년 3월에 그 여삼의 김규현 씨하고 가서 열이틀 동안 찍은 사진. 맨날 난 풍경만 찍는 줄 알았더니. 아, 저 원래 이런 다큐멘터리도. 네, 그쪽으로 테마를 결정한 지가 한 5년 됐는데. 인도죠, 인도. 네, 인도에서 이렇게 딱. 아, 홀리 축제 기간에 인도 돌아갔는데요. 이 사진이 인도에 매년 3월 2일이면 홀리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라는 개념이 면 단위로 군 단위로 잘라서 물감 축제를 해야 하는 거예요. 여기는 이제 아그라라는 곳에서 찍은 거고 저거는 뉴딜리에서 시장에서 찍은 거고요. 저 사진은 이제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한이 맺힌 거를 1년에 모았다가 몽둥이로 남자를 그날 마음껏 두드려 패는 그런 행사예요. 그리고 또 이 사진이 이번에 이제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사진인데. 오, 이거 저거나요? 네. 완전히 예수님 때 뭐 네. 그런 성화 같은 느낌이 나네. 네, 이게 아그라라는 곳인데 거기 노란 사원에서 여기는 또 다리 그 물감 축제를 하는 게 아니고 수건을 뒤집어 쓰고 춤을 추는 그런 국화꽃 뿌리면서 그런 축제였어요. 관객인 것 같은데? 구경꾼들인 아, 것 같은데? 마을 주민들이 다 같이 춤을 추면서 행사를 하는 그런 행사예요. 야, 너무 멋있다 이 사진은 정말. 크게 나서 멋있나? 작품 진짜 좋네요. 이게 다 우리 한국 사진방송. 아, 나 김미란 때문에. 선생님 진가를 계속 내가 모르고 있었나 보다. 맨날 풍경만 죽기 살기로 뛰어다닌 줄 알았더니 정말 작품 하나하나가 네. 생생하고 리얼리티하고 감사합니다. 또 작가의 어떤 포착 솜씨 이런 것들이 잘 숨어있는 것 같아요. 정말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예.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가 정말 우리 한국 사진방송에 감사를 드리고요. 우리 김가중 대표님께서 정말로 뭐 과찬의 말씀 이거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결과입니다. 아니에요. 앞으로 그 행보가 열심히 지켜볼게요. 네, 고맙습니다. 예, 예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저기 뭐야? 제가 이제 이거 최초로 막 석양 바람에 진짜 소설하네, 소설의 느낌이. 이거 어디서 다 찍었어요, 이런 장면들을? 아, 글쎄, 뭐, 그, 먼 데는 아니고, 용비지에서 제가 이제 주로 뭐 일이 바쁘다 보니까 촬영을 멀리 못 가고. 초가을 느낌, 초가을인가 봐요. 올해, 가을이죠, 가을. 예, 예, 예. 가을 중반,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런 계절. 초반은 아니고 약간 늦가을. 이것을 이 보도자료하고 작품 파일하고 보내주면 보도가 훨씬 깔끔하게 이쁘게 나가지. 그래요, 네. 이거 동영상만 해놓은 거는.